오늘 SBS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인데요. 미 국방 우크라이나 지원 품목 한국 스스로 밝힐 일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당연하죠.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살상 무기 지원에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품목은 한국 정부가 거론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펜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대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으로 우크라이나에 비살상용 지원품을 제공해 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노력을 지원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이 6.25 때 유엔 등 군들이 많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고 또 미국이 우리 또 혈맹이기 때문에 미국의 무슨 베트남 전쟁이나 뭐 저기 그 아랍국의 저 중동에 있는 뭐 전쟁에 미국이 참여하는 전쟁에 많이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가서 피 흘려 죽기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경우는 또 우리 주변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유엔에서 정한 그대로 국제법을 잘 따르면서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뭐 라이더 대변인 한국 훌륭한 동맹국으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에 비살상용 지원품을 제공해 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노력을 지원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며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이 미국도 그렇고 나토 저쪽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한국산 무기들이 품질이 좋고 정확도도 높고 강하니까 또 많이들 지금 요즘 한국산 다들 이제 러시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러시아 태도를 보고 이제 자기 나라를 방어용으로 많이 한국 군사 무기를 주문하면 또어그 인수 시간도 짧고 많은 실험 단계를 거쳐서 그 성능에 비해서 값싸고 또 견고하고 많은 실험을 거치고 정확도도 좋고 이제 이러니까 지금 인기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 뭐뭐 뭐 그런 것들을 공격용 무기들을 줄 것을 미국 측이나 그뭐 우크라이나 저기 당국은 물론이고 나토도 다 그런 걸 한국에 요구했지만 우리나라는 끝까지 국제법에 따랐죠. 그 잘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살상 무기의 지원에 선을 그은 것은 국제법상 저촉되지 않은 살상용이 아닌 지원품은 제공해 왔다고 윤 대통령은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공격용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 너하고 너 나라하고 대치하고 있는 북한도 지금 러시아 돕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빨리 작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제스처를 썼죠. 얼마 전에 그랬어요. 북한용 뭐 탄알이라든지 북한용 뭐 로켓이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로 떨어지고 그것이 또 불발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우크라이나가 한국도
이제 그걸 결정할 시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겠죠. 살상용 공격을.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국제법을 따른다. 그쪽이야 뭐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뭘 팔아먹든지 핵을 팔아먹든지 무슨 공격력을 갖다 제공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국제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살상 무기 지원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말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제법에 준하여 비살상용 지원품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에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것도 제공하는 거지 뭐 기둥뿌리를 다 뿌리칠 것 같다 뽑아다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아 미국 군사비 뭐 그 방위비만 내는 것도 좀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지원을 한국이 스스로 무엇인지에 대해 대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미국이 그저 권유했었어요.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 자기 것은 러시아하고 바로 부딪힐까 봐서 서로가 그 견제하고 그 공격용 무기를 미국하고 뭐 프랑스, 독일 막 이런 나라에서는 자기하고 나라 공격용 무기들을 큰 거 공격이 큰 뭐 그런 것들을 주기를 맨 처음에는 뭐 전차 같은 것도 그 주지를 안 했죠.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너무 심하게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단계를 높여 가는데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서방 여러 나라와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살상용 공격 무기 지원을 요구받는 건 사실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서방 유럽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이 주기를 원했지요. 그래 우리나라가 우리 선을 지킨 건 잘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정부의 비살상용 지원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그 전쟁을 빨리 끝내도록 갖다가 주변국에서 해야지 뭐 무기만 지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그 거대 러시아하고 무슨 서방 뭐 나토 믿고 그렇게 저기 목에다 힘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아 조그만 나라가 대 러시아를 갖다가 공격을 그 적당한 선에서 서로 마무리 지어야지. 그 계속 싸우면 서로가 양국이 다 힘들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다 피를 봅니다. 뭐 곡식이라든지 이런 운송 수단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오일 뭐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빨리 뭐 무기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저기 전쟁을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SBS 2024년 5월 10일자 기사인데요. 미 국방 우크라이나 지원 품목 한국 스스로 밝힐 일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